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ISC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충분히 우리가 좀 여러 번 매매를 해봤을 거예요. 아마 개인적으로도 봤을 거고, 반도체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종목들이 나왔을 때 움직여주는 종목이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주주 변경 마무리가 됐다. 기대가 되는 성장 로드맵이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리포트를 보고 있기는 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SK증권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HTS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 목표 주가는 거의 12만원 정도? 11만원? 뭐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유진에서는 12만원으로 세팅을 해놨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종합해서 한번 보면은 우리가 고민해서 이제 뭐 매도가를 세팅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이벤트는 마무리가 되었다. 인수 절차가 예정보다 늦어지긴 했지만은 10월 4일 날에 최대 주주가 SKC로 최종 변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일단 SKC 자회사인 뭐 SK 엠펠스 김종우 대표가 ISC, 김정현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 이사로 선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SKC 주요 자회사는 물론이고요, SK하이닉스와도 협업이 또 강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네요. 일단 유증을 통해서 확보된 자금으로 캐파 증설이라든지 M&A 물색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비는 끝났다라고 하네요. 2024년부터 본업을 포함해서 주요 신규 사업에 박차를 갈 거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흔히 말해가지고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뭐 주인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주인이 왔으면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도 진출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3분기까지 감산 영향을 받았다. 실적 회복은 4분기부터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메모리 고객사들의 감산 여파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비해서 뭐 유사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전분기면은 아닌데요? 얘는 이렇게 좀 예상치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쵸? 예, 지금 311억 정도가 예상치가 나왔어요, 추정치죠. 요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요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자, 4분기에도 정상화는 거리가 멀지만은 전방 재고라든지 소진으로 점진적인 가동률 회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물량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다. R&D 위주의 양산용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AI 관련 매출이 있을 거다라고 여기 나와주네요. 그게 한 6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커질 것으로 좀 추정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요 비메모리 고객 대응을 위해서 캐파 증설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 소켓 생산 캐파는 이제 4천억 정도 연간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계속해서 뭔가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11만원 정도 유지한다라고 하네요. 최근 두 달간 AI 관련해서 센티먼트는 뭐 단기 조정을 거쳤다.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뭐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AI 관련주 전반에 바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섹터는요, 일단은 좀 명확하다라고 보여지는 성장의 섹터는 뭐 반도체, 2차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한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AI 관련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게 AI라든지 GPT가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여줬던 그 뭐였죠? 메타버스 꼴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동사의 경우 최대 주주 변경 이벤트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구체화된 성장 전략이 연내 제시가 될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4분기 실적을 준비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기다려 볼게요. 일단 최대 주주 반도체 사업 강화에 대한 의지와 동사의 루버스켓, 뭐 비메모리 중심 영역의 확대를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파른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업종 내 최소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 지금 2023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뭐예요?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은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ISC는 이게 아마 우리가 리포트 보거나 이 종목을 보기 전에도 아마 개별적으로라도 종목을 많이 매매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만한 부분이겠죠. 예, 일단은요, 얘가 고점은 여기 라인 정도, 뭐 여기까지 봐도 되고, 일단 떨어지는 구간에서 리바운딩이 한번 나왔고 눌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나쁘지 않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긴 했어요. 우리나라 미국이라든지 중국에서 사이에 껴가지고 눈치 보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아니면 한숨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재료가 나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밀렸다가 반등 나오고 눌림 받고 재반등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밀려 내려갈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우리는 얘를 뭐합니까? 폭넓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폭넓게 보느냐, 너무 일단은 여기에서 막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막 올라간다 라고 개념으로 놓고 보지 마시고, 얘는 요 정도 구간에서 일단 1차로 한번 좀 접근을 하는 거 괜찮다라고 봅니다. 굳이 우리가 저기 막 위로 올라가는 거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라인에서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는 거죠. 여기 라인에서 올라가고 저항받고 한번 눌려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혹시라도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요 정도 라인 언저리에서 우리가 2차 매수를 한번 대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얘가 밀려 내려가는 모습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밀릴지, 그건 이제 그날이라든지 밀리는 것들을 보면서, 실시간은 아니겠지만은 최대한 그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리 세팅을 하진 않을게요. 미리 세팅을 하진 않을 거고, 일단 뭐 우리가 1차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라인 언저리 라인에서 기다려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라인은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부터 뭐 접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접근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여 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 구간을 우리가 한번 노려서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니면 아싸리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 라인 근처에서 좀 눌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고 눌림을 받았던 자리가 이탈이 됐기 때문에 반등 나서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성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성급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나는 만약에 여기에서 뭐 5번을 매매할 건데 나는 여기서부터 좀 잡아가고 싶어, 나는 성격이 급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7번 8번에 나눠서 매수해도 상관없겠죠. 예, 이거는요 개인의 매매 성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 나는 굳이 이거를 지금 당장 매매 안 해도 돼 라고 보시는 분들은 아래 구간에서 기다려도 되고요, 나는 꼭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윗구간에서부터 5번 나눴고 7번에 나눠서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급하게 볼 종목은 아니죠. 급하게 볼 종목은 아니니까 그 점만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 ISC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 앞으로 꾸준하게 한번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